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16일 금요일 오후가 되겠습니다. 요다 용초사 제56기 일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제56기가 10월 24일부터 11월 5일까지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에서 6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제작한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이 용초사를 통해서 많은 분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료하신 선생님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서울 메디칼 초음파 아카데미 한국 초음파 학회에서 이 초음파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을 용초사에 초대합니다. 또 하나 안내해드릴 것은 심장 초음파 제29기입니다. 허정근 원장님이 진행하는 심장 초음파 제29기가 10월 21일, 23일, 25일 3일간에 걸쳐서 5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위주, 초심자 위주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이 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허정근 원장님의 심장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교육 장소에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처빌 오피스텔의 정문입니다. 이렇게 자동차로 가시고 뒤로 돌아가면 후문이 있고 후문 옆에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입구가 보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를 공부하시는 데는 정례가 공부가 중요합니다. 초음파 정례를 수록해 있는 임상의를 위한 김일봉 원장 초음파 정례집, 송도 초음파 소식지 제1호에서 400호가 들어있는 USB를 소개합니다. 이 USB는 초음파 정례뿐 아니고 재미있는 읽을거리가 많습니다. 농협 1500-125-21041로 10만원 계좌 이체해 주시고 선생님 성함 주소 휴대전화번호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는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717번째 정례입니다. 박상훈 선생님이 2020년 9월 24일 목요일 알초사 단톡방을 통해 보내주셨습니다. 30세 여자로 좌측 경부 통증으로 내원했습니다. 2.7cm 크기의 병변인데 압통이 동반되어서 반응성 림프절까요? 아니면 프리오몰픽 아데노마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1.4 곱하기 0.9cm의 하이포에코에 관한 결절입니다. 중간에 고에코, 선상 고에코도 좀 보이네요. 경계면의 에코가 아주 분명하고 후방 음향 증강도 보입니다. 다음 다른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경계가 뚜렷하고 경계가 뚜렷한데 요 에코가 계속 뻗어가진 않죠. 그래서 요거는 림프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역시 림프노드보다는 프리오몰픽 아데노마로 생각됩니다. 제코 종계고 내부에 혈류선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에서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입니다.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개인 교수 USB입니다. 이 USB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 사용부터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충수 파트가 아주 내용이 충실합니다. 충수 이 파트 삐끔 한번 보겠습니다. 시커멓고 선상으로 보이는 이것이 소아스 머슬이고, 요 콜론이 여기서 중단이 됐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시큼이 됩니다. 여기에서 프로브를 한번 보십시오. 안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게 됩니다. 이건 손목을 돌리는 게 아니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렸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죠. 지금 여기 동그란 스테이크가 라이 소아스 머슬이고, 여기가 폴짝폴짝 되는 것이 라이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동영상 예습입니다. 이번에 선생님이 요청해서 제가 장기별 초음파 강의, 장기별 질환, 중요 질환 초음파 해설 강의 USB를 만들었습니다. 이 김일봉 원장 초음파 핸즈온 USB입니다. 이걸 한번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1강부터 제16강까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PPT가 있고, PPT가 있습니다. 이 PPT를 해설 강의하는 USB가 되겠습니다. 예, 이 USB 모두 이제 스마트폰에 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캔퍼 USB가 선생님의 초음파 공부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